네, 일단은 지퍼백을 이 상태로 넣을 리는 없죠.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애들까지 다 지퍼백에다가 정리를 하면 참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수건 사이즈죠. 두 개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별도로 하나씩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딱 접었죠. 그리고 이쪽에서 또 3분의 1을 한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주 강하게 말아주세요. 뭐 그냥 이렇게 뭉실뭉실하게 하면은 부피가 커지니까 최대한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엄청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는데 끝에서 이 정도를 좀 남겨줍니다. 이쪽에서 한번 접고 이쪽에서 펼치면서 접고 그 다음에 끝까지 말아 올린 다음에 이 삐져나온 부분을 이 틈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하나로 뭉쳐져서 풀리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죠. 자, 그리고 메리아스죠. 메리아스도 당연한 거지만 싹 다 분해를 해버립니다. 네, 런닝을 펼쳐주시고요. 먼저 녀석에 이것도 3분의 1을 이 녀석도 다시 접어주세요. 팔은 이쪽으로.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팬티를 넣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갈아입을 때 팬티랑 이거랑 같이 갈아입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같이 쓰이는 거라서 이렇게 같이 묶어두면은 한꺼번에 같이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피 줄이는데 한몫을 하겠죠. 이렇게 말아주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네, 마지막에 이쪽을 벌려셔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수건보다는 런닝 같은 게 좀 더 잘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팬티 그리고 런닝 한 세트를 만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런닝을 두 개를 준비했으니까 한 번 더 과정을 반복할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팬티가 하나가 남았죠. 이 팬티도 네, 단독적으로 하나를 예쁘게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고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무를 이용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 번에 말아버리시면 풀리지 않고 예쁜 팬티로 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퍼백에다가 한 번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녀석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다 닫으시지 마시고 맨 끝에는 이 정도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 무릎을 이용해서 공기를 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저 방구 낀 거 아니에요. 공기를 빼주신 다음에 지퍼백을 딱 마무리해서 덮게 되면은 약간 진공백 같은 느낌 딱 들죠? 자, 양말도 여기다가 같이 넣을까 했었는데 팬티보다도 좀 더 젖기가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보관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재난 상황에서는 패션 양말 같은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발목까지도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도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올려주세요. 별거 없습니다. 끝에서 이런 식으로 말아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되죠. 이렇게 공기를 쫙 빼주고 이렇게 양말을 따로 준비했고요. 자, 세면도구를 넣을 차례네요. 네, 이거만 상표만 떼보도록 하고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누를 당연한 거지만 세 개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쪽. 평소에도 쓰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 가방에다 넣도록 하고요. 하나는 씻는 용도로 쓰고자 하면은 여기다 같이 넣는 게 좋겠죠. 양말을 이 안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저 포크 세트 같은 경우를 님들 저 이거 지금 망가진 건 줄 알았어요. 와, 나 깜짝아. 야,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이게 아마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후크가 걸리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고 이거를 딱 열면은 아래 게 이탈되고 위에 거 빼면은 이렇게 이탈되고 해서 숟가락 포크. 야, 이거 좋다. 님들 3,000원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음식용으로 쓰는 나이프가 하나 들어있고, 입니다. 네, 이런 파우치에 있고요. 네, 깨끗한 데 보관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지만 자기가 어디다가 뭘 넣는지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네, 이쪽에 있는 게 예전에 제가 SOS 툴 설명할 때랑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에 라이트 돌리기만 하면 나올 텐데 안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접촉이 쉽게 되지 않게 이런 하얀색 조각 같은 거,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 넣어놓도록 하니까 이런 걸잘 빼주셔가지고 갖고 있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바로 나오죠. 후레쉬를 별도로 챙겼는데 이런 것도 배낭 옆에다가 걸고 다녔다가 긴급한 상황에 이것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고요. 토, 병뚜껑 따는 거, 십자 드라이버 이런 집게가 있습니다. 녀석을 또 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컴팩트하죠? 이런 아이템은 이따 가방 옆에다가 매달아 놓는 걸로 해두도록 하고요. 네, 여기를 열고, 저 같은 경우는 콧물을 좀 자주 흘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코막힘, 비염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다가 녀석을 넣도록 하죠. 쏙 들어가네. 낚시 도구를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손에다 걸리면은 님들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넣었네요. 상비약은 이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지거나 이제 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다용도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녀석 그리고 마데카솔 다 같이 넣도록 하죠. 자, 아산화수소, 네, 소독할 때 쓰는 친구죠. 이 녀석도 꽉을 제거하고 깔끔하게 넣도록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의료함을 완성을 했고요. 호루라기네요. 호루라기, 호루라기. 이 녀석이랑 같이 앞쪽 자리를 차지할 것 같네요. 카라비너 3개, 이 녀석을 걸어야 한다든가, 호루라기를 건다든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여야 될때 쓰게 될 겁니다. 배터리랑 프레시나이트. 이렇게 후크 타입이어가지고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주 불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앞쪽에다가 집어넣는 친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터도 같이 두고요. 1,000원을 주고 샀었죠. 스팸을 3개 넣고요. 통조림. 가방의 맨 하단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너지바 같은 경우에는 앞주머니에다가 담으셨다가 이제 허기질 때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끄집어내서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해가지고 아주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방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최하단부입니다. 하중이 눌렸을 때잘 눌리지 않고 튼튼한 친구들이 먼저 낫겠죠? 이 녀석 먼저 아래에다 놓도록 합니다. 위에 공간이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시면은 여기다가도 뭔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채워 넣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모기향을 넣도록 하고요. 향초를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딱 떨어지네요.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텅빈 공간 있죠? 이 녀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었더니 아까랑 비슷하게 위쪽 공간이 남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끈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왕 들어갔으니까 테이프도 같이.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속옷 양말 세트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백은 배급받은 음식, 남은 음식 이런 것들을 신선하게 보관하거나 여기다가 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부피도 그렇게 막 크게 차지하는 편도 아니고 대충 껴놓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넣고, 네, 생수 하나를 빈 공간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려나? 네, 두개 정도 들어가네요.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하고요. 가방 활용을 잘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위쪽에 보시면 이런 그물망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핫팩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백을 여기다가 둬도 네,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다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다가 넣었는지만 기억만 잘하시면 됩니다. 제 가방 같은 경우는 옆자리 이런 데가 좀 많네요. 쬐깐한 상자를 넣고 프레쉬를 이 안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방에 이런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카라비너.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 같아가지고 뭔가 귀엽네요. 뭐 초코바라든가 뭐 이런 걸로 넣어도 괜찮겠네요. 네, 이쪽에는 이건 제가 원래 가방에 카라비너를 하나 이렇게 매달고 다녀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 친구를 매달아 놓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라면이랑 이 식기도구들을 들어가라! 와우! 라면이 아주 그냥 귀신같이 들어가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자. 가방만 닫아주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10만원짜리 가방을 싸게 됐네요. 네. 제가 10만원을 고집한 이유가 인터넷에서 이런 배낭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일본 같은 데서는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3일용 배낭이라고 해가지고 15만원 정도에 그렇게 판매를 하던데 저는 10만원에 이렇게 가방으로 해결을 했네요. 카라비너가 하나 남으니까 이런 집게 있죠? 이런 집게를 이 안쪽으로 두 개를 잡아서 낍니다. 이렇게 딱 물려놓으면은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은 엔간에서는 대롱대롱 매달릴 때는 빠지진 않거든요. 카라비너에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집게를 눌러서 장갑을 뺐다 꼈다 하면 괜찮겠죠? 제가 여태까지 사온 친구들을 싹 다 담았네요. 보시면은 네, 텅텅 비워냈죠? 그리고 네, 널브러진 쓰레기들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언제 다치나 모르겠네. 이렇게 집에서만 놀 게 아니라 한번 바깥으로 나가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배낭을 메고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불편하다든가 이런 느낌을 본인이 느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좀 여러 카페라든가 외국 사이트 같은 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자기 가방은 자기가 아는 거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쌌는지 뭐가 불편하게 했는지는 매보고 한 1, 2km 정도만 걸어가 보면 바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러면은 뭐가 불편한지 그런 게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한 바깥에 나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